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곳은 강상면 송황리입니다. 오늘은 본그 토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후에 이제 그 토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는 이제 진입로 한번 보시고요. 경사로가 없는 무난한 평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조금 그 단점이라고 볼수 있으면 단점인데. 경사로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약간 있는 요 지금 현재 도로 보이시죠? 여기서 한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5m 정도 오시면은 이제 본 토지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이에요. 보전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둘러보시면은 집들이 이제 현재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한70% 되시는 것 같아요. 요 아래 집도 이제 실거주 하시고요. 이게 이제 토지 면적이 145평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는 약 21평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인데요. 평당 11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끝머리 한번 가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쌓아 보시고 현재 이쪽 방향에서는 가림없는 전망이라고 이제 평생 조망권이라고 확보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 왼쪽으로 약간 보시면은 1층 높이에 이제 그 아랫집에서 2층을 지으셨는데 저희 토지에서 만약에 이제 2층으로 지으실 경우에 집을 2층은 이제 평생 조망권이 나오는데 1층은 약50%좀 가린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아래를 보시면은 튼튼한 보강토 위에 또 이제 자그마한 석축으로 또 마무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초 시설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 2차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가 약한 45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평역, 전철역을 이용하시는 그 거리가 3.5km예요. 그리고 이제 남양평 IC가 1km 정도 거리고요. 그래서 입지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들어오는 그 길에서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오전 10시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집을 지으시는 방향이 남향받이로 되어 있는 토지라 남향으로 집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그런 적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요거 찍어서 화면상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하수를 파거나 그런 걸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 단지 자체는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곳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시면은 외지인으로 형성된 전원 단지 내 자리한 이제 확 트인 이렇게 보시면은 확 트인 전망을 좀 자랑하는 토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수는 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그 땅들은 거의 비슷한 평수에 지금 최초 이제 분양을 하셨는데, 보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저기 그 퍼센트에 맞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한 40평대는 무난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신 손님들께서 좀 크다 싶으시면은 소형주택도 가능하니까요. 이게 지금 강상면, 여기 그 송악리 쪽에 주변 시세보다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앞에 전망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